맛있어요. 이래다가 고추는 400개씩 심어가지고 고랑에 보세요. 풀 하나도 없이 제가 해놨습니다. 나의 일이 엄청도 재밌어요. 고추 이렇게 가꾸기. 이제 텃밭에다가 고추 내가 직접 키워서 길러서 이렇게 먹는 거 심도 안 들고 그렇답니다. 첫째 고랑도 깨끗하죠. 둘째 고랑도 깨끗하죠. 셋째 고랑도 깨끗하죠. 지금 이렇게 바켓으로 요거 굴러내고 여기 득득득득 긁어줬습니다. 넷째 고랑도 깨끗하죠. 이거 심도 안 들고 그렇습니다. 내년에도 또 400개 심을 예정입니다. 이렇게 두 번째 따고 세 번째도 이렇게 이제 요게 붉을까요? 안 붉을까요? 아마도 붉는 거는 붉고 그러겠죠. 이렇게 붉기 시작. 두 번째는 싹 땄으니까. 그래서 제가 이런 데 걸릴 약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약을 줘가지고 제가 방제를 했습니다. 이쪽도 다 빼서 한 10고랑 정도 되는 게 풀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고추는 주렁주렁주렁 열렸습니다. 고추 병난 거 살리기입니다. 해마다 병은 나지만 뽑아내지 않고 열심히 잘 따가지고 그래도 나 먹을 거는 충분히 한답니다. 올해도 나 먹을 거는 충분히 할 것 같아요. 병나면은 병난 거는 따버리고 그렇게 제가 하니까는 나 먹을 거는 충분하답니다. 여러분들도 병이 나면은 정성을 들여서 한번 해보세요. 그럼 다시 살릴 수가 있답니다. 지금 이제 약을 줬으니까 아마도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우스를 한번 가볼까요? 여기는 이제 노지에다가 심는 고추고요. 우리 하우스에도 고추를 심어놨습니다. 저를 따라오세요. 여기 하우스에도 제가 이렇게 잘 가꿔놨습니다. 여기 하우스에는 키가 완전 내 키보다 더 커요. 내 키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. 여기에 고랑에 여기도 풀 하나도 없이 제가 이렇게 고추를 가꿔놨습니다. 여기가 우리 집 고추인데요. 이렇게 고추는요 주렁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내 키보다 훨씬 더 크고요. 이렇게 하우스 고추입니다. 여기는 하우스에도 심어놓고 노지에도 심어놓고 그런답니다. 고추 병났다고 걱정하지 마세요. 이렇게 병난 거는 싹 따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붉기 시작하면 된답니다. 해마다 고추 심으면서 즐기는 거랍니다. 이렇게 내 키보다도 훨씬 더 커요. 고추가.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는 여기 중간에 있는데 이런 거는 골라내면 됩니다. 이렇게 물이 작아가지고 수분 부족이라 된 거는 딱딱딱딱 따주면서 다시 살릴 수가 있답니다. 우리 독자님들도 고추 병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. 내년에 또 심으면 됩니다. 여기에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병난 거는 싹 땄습니다. 이렇게 물이 부족해가지고 병난 거는 꼭지가 노래지면서 따는 거 제가 다 주워냈습니다. 주워내고 다시 약 쳐서 다시 살리면 되는 거랍니다. 고추 심기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이런 거 제가 두 바켓을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오늘의 일기는 고추 병난 거 살리기입니다.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쫙 하면서 이제 햇빛이 제법 나기 시작해서 오늘 하루 일 그만하고 쌤이 있는 데로 가볼까요? 저를 따라오세요. 찰칵 인증샷 하면서 쌤이 있는 데로 가면서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은 고추 병난 거 살리기 해줬습니다. 아마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추 병나는 거 살리는 거 저 선수랍니다. 해마다
야간 주고 키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병도 나고 그랬지만 그래도 요렇게 미리미리 약재 치고 그러면은 나중에 딸수 있답니다. 400개 심으면은 한 4말, 5말 정도는 충분히. 쌤이야, 엄마가 오늘 쌤입니다. 우리 집 3개월 된 쌤이 저를 보면 엄청 반가워한답니다. 오늘의 영상은 꽃이 병난 거 살리기 했습니다. 아마도 살을 것 같습니다. 쌤이 찰가 인증샷 찍으며 오늘입니다.